9-5번 볼게요. 9-5번은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빨간색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impatience,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방송이나 매체나 이런 데서, 아, 다이어트는 빨리 할수 있고, 쉽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라고, 알려줘.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고, 95%의 다이어트가 실패하게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굉장히 훨씬 더그 다이어트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 내용이 알고 보니까 파란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어디에서 이제 갈리는지, 그래서 그런 문장 넣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우리 사회가 보는 거야. 뭐를요? 어떤 무게라든지, 그 다음에 get into shape, 몸매를 가꾸는 거잖아. 그래서 방식인데, 우리 사회가 몸무게라든지 몸매를 가꾸는 데 보는 방식은 한 가지 예시래. 근데 어떤 예시냐면은, 기대가 종종 이제 out of touch는 알지 못하는 거야. 뭘 알지 못하는 거냐면은, 이제 현실을 알지 못하는 거야. 기대가 현실을 알지 못한다니까 이게 전부 다 빨간색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기대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 현실은 좀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이게 바로 현실에 바로바로 이루지 못하니까 어떤 이제 조바심, 인내심이 없는 걸로 이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순식간에 한 일주일 만에 30kg 뺄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kg도 못 뺐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장 많은 이유야. 왜 95% 이상의 모든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조바심 때문에. 기대하고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하고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된대. 뭐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근데 뭐냐면은, 이 이제 드로핑 파운드라는 게, 파운드가 몸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은 킬로그램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킬로그램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거는 뭐야? 살을 뺀다는 거겠지.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빨리 될수 있고 효율적으로 될수 있대. 만약에 우리가 단지 충분하게 노력만 한다면. 그래서 리얼리티 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비기스트 루저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참가자들이 나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살을 얼마나 빼는지 내기하는 거야. 그리고 살을 가장 덜뺀 사람이 한 주마다 제거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살을 가장 많이 빼는 우승자가 남는 거지. 이제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참가자가 빼는데 뭘 빼? 10kg 혹은 20파운드를 뺀대, 한주 만에. 이걸 딱 보고, 아, 참 다이어트가 쉽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주 성급한 결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시 뭐가 돼? 일반적이라는 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찾는데 뭘 찾냐면은, 가장 최근의 유행 방식을 찾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품에 이끌리는데 어떤 제품이냐면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우리의 허리 라인을 갖다가 재단해 줄수 있다는 얘기는 허리 라인을 뺄수 있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30일 혹은 그 이내로 허리 라인을 뺄수 있다는 거. 이게 전부 다 쉬운 방법을 찾는다. 매체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쉬운 내용을 찾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알아내게 된대.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라는 시도 후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 뭐를 갖고 있냐면은, 훨씬 더 많은 체중을 갖고 있는 거야. 살을 빼야 한. 이게 현실이에요. 알고 보니까 조금 뺐는데 앞으로 뺄 체중이 더 많은 거야. 자, 그래서 많은 요소들이 있어. 뭐에 대해서요? 어떤 체중 감량과 관련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 그리고 건강한 삶에 대한 어떤 많은 요소들이 있어. 근데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야. 뭐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데디아인데, 데디아가 뭐예요? 어떤 실제 삶의 방식의 변화는 바로 takes time,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 어떤 시간이냐? 나쁜 습관도 버리고, 시간이 너 어떤 습관이야? 어떤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여기서 이제 원은 앞에 있는 해비츠 가리키는 거죠. 요런 데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요런 것만 바라보다가 많이 실망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